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9년 기해년이라는 또 다른 해가 떠올랐습니다. 2018년 법조계를 뒤돌아보고 2019년 법조계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2018년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8년 법조계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는데요.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법조계 10대 뉴스를 저희 법률방송이 꼽아봤습니다. 이어서 2019년 법조계 소식 예측해봅니다. 2019년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사법 3대 개혁입니다. 사법개혁 3대 과제, 이슈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 가운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법조계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법률방송이 법조계를 뒤흔든 올해의 10대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2018년 법조계와 한국 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이 한 통의 글로 대한민국은 나도 당했다. 미투 경랑에 휩싸입니다. 안희정, 고은, 이윤택,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노벨상을 바라보던 시인, 당대의 거장도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서지현 검사 폭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수십 년 쌓인 한을 상고법원 설치 등을 위해 사법부와 청와대가 거래하려 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파문. 영장 기각 등 법원에 잇단 제19 감싸기 논란에 검찰 칼끝은 계속 사법부를 치고 올라가 내년 1월 전직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만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현재 병역법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수십 년간 계속돼온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방부가 교도소 36개월 합숙 대체복무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체복무냐 대체징역이냐를 두고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뇌물과 횡령 등 범죄 혐의로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끊임없이 부인을 해왔지만 다스는 결국 MB 것이라는 게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징역 15년에 벌금 139억 원, 추징금 82억 원 선고에 불복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모레 2019년 1월 2일 시작합니다. 민의를 왜곡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 일탈한 정치인, 개탄스럽다. 대선 댓글 등 드루킹 여론조작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며 밝힌 구형사유입니다. 김동원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김경수는 신이 없는 사람, 속았다. 배신을 당했다며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립니다. 불타는 BMW 사건. 결국 BMW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쉬쉬하며 은폐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결국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BMW에 112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추가 리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타는 BMW 사건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걸려 있어 새해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 컵의 물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집어삼킨 쓰나미가 됐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경찰 조사는 배임과 횡령, 가사 도우미와 속옷 밀수까지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를 운영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연인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점이 있다. 없다. 해경군 김씨는 김혜경이다.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윤창호법.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겠다며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윤창호법, 김용균법, 언제까지 누군가의 이름을 딴, 누군가의 희생이 깔려야만 그나마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어도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했어도 대법원은 결국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필 개정, 2018년 무술년을 보내며 2019년 기해년엔 모든 것이 바른 곳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2018년 법조계 10대 뉴스 신세아입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사법 3대 개혁인데요. 사법개혁 3대 과제 이슈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로 활동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 내년 6월까지로 활동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멀고 험해 보입니다. 일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의 경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이라며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명분과 논리로 어떤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여당의 압박과 당근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으로 촉발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개혁도 원점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할 공산이 큽니다. 지난 12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된 대법원 최종안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실상 그대로 보존한 무늬만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를 사법회의로 명칭만 바꾸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 셀프 개혁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법파동이 일어날 우려도 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2019년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진즉에 완수했어야 할 사법 3대 개혁. 일단 6개월 더 활동기한을 연장한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올 한해 법조계 안팎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019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가운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19년 기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재벌그룹의 금융업 진출 통로로 악용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은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2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4월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입니다. 4월에는 또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일부 성범죄가 아닌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또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미성년이나 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경우에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배제했습니다. 6월에는 지금은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 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개정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평가 방식도 기존 평가 인증에서 평가 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평가 결과도 외부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발생 어린이집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 밖에도 내년 1월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성폭력이나 인격모독, 계약에 없는 활동 강요 금지 같은 내용이 담긴 예술인 복지법 등도 시행됩니다. 소수자나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더 많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2018년이 끝나가는 무렵부터 2019년을 맞은 시기까지 정치권과 법조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로 뜨거웠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국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청문회라고도 불린 국회 운영위 현장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태우 수사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당당했다고 하는데 김 수사관 출석 현장도 보여드립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네 마네 하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반발성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사찰은 단연컨대 없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난 데 앙심을 품은 전직 감찰반원이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고 거기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같이 야합하고 있다는 것이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인식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 실장과 조 수석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인 사찰을 했고요. 야당의 거친 공세에 임 실장과 조 수석도 지지 않고 하지도 않은 사찰을 왜 자꾸 했다고 하느냐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지금 의원님 일방적으로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통상 국회 불출석이 관행처럼 여겨져온 현직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수석은 이에 대해 고 김용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며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와 자신의 출석이 연계된 데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체적 규명과 말싸움 사이를 오가며 운영위 전체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국정조사 추진이나 특별검사 도입 등 2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당당했다고 하는데 김 수사관 출석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에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그러면서 청와대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청와대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그 외에도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현 청와대가 민가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큰 논란과 파문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김 수사관 출석 현장엔 구구서양 단체 회원들이 나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김태우 힘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수사관이 새로운 추가 폭로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형무입니다. 요즘 연이은 폭로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두 명의 전현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그 두 사람인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기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했다.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 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을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일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재민, 김태우 두 전직 공무원들이 누설한 사항들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이니만큼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재민, 김태우 두 사람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른바 공익 폭로에 해당돼 비밀 누설에 따른 위법성이나 책임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불법 사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히려 그걸 알림으로써 국가의 제대로 된 기능을 법원이 그걸 유죄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실제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온로비 스캔들 폭로나 2016년 메르스 현황 보고 문건 유출 등은 모두 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폭로 내용은 공익을 위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재민, 김태우 두 사람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개인적 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또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문건 등을 고의적으로 유출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익적 제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검찰이 김태우, 신재민 두 사람을 기소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른바 거물급 사람들의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현장과 재판 쟁점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취임한 지 채 1년도 안 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 문제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새벽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0월 석방됐지만 이후 화이트리스트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바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의 차이 전해드립니다.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 출석 이후 118일 만에 법정의 모습을 나타낸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풍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벽을 짚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 쓰는 MB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재호 전 의원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 옛 가신 10여 명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명박 씨라고 출석을 확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마른 기침을 하며 곧장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주민번호를 묻자 자리에서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4.11219라며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다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라며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꼼꼼히 둘러보며 법정을 찾은 이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해 법정 왼편 앞쪽에 서 있던 둘째 딸 승현 씨도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가족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만큼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뇌물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에 마련된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거나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이따금 왼편에 앉은 황적화 변호사와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던 1심 재판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선 집사 김백준 등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오는 9일 공판기일부터 시작됩니다. MB 재판 제2라운드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취임한 지 채 1년도 안 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퇴 문제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퇴설이 불거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넉자로 압축하면 사퇴한다입니다. 오전 9시 4분쯤 출근을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안 처장은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처장은 대법관이지만 재판 업무엔 종사하지 않고 인사와 예산 등 사법 행정 업무만 담당합니다. 안 처장의 저 말은 행정처장을 그만두겠다는 뜻의 수사적 표현입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젠 해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고 하니 이번엔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한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인자인 안 처장이 스스로 자신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일단 통상 2년 정도씩 맡는 법원 행정처장을 만 1년도 안 돼 그만둔다는 점입니다. 안 처장은 지난해 2월 김소영 처장 후임으로 부임한 바 있습니다. 사퇴 발표가 나오게 된 경위도 법원 공식 통로가 아닌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언론이 이를 안 처장에 확인하는 형식으로 사태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통상의 경우와는 사뭇 다릅니다. 안 처장의 사퇴를 두고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의 갈등설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관련해서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 단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을 조사한 뒤 지난해 5월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안 처장의 말이 무색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에 수술해 환자를 살린다며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바로 어제 새해 시무식에서 현재 겪는 어려움은 불가피한 일이다.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넘버1과 넘버2가 다른 인식 위에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없다면 김 대법원장이 나갈 수는 없고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안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하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작은 방향에서의 입장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적어도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무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화합하지만 다 같이 부화 뇌동하지 않는다는 화의 부동을 언급하며 법원 가족들의 부동이화, 서로 다르지만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불거진 안 처장의 사퇴 논란, 이래저래 부동이화를 말한 김 대법원장이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안 처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3일 밤 0시를 좀 지난 시간 구속기한 만료로 수감돼 있던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정당한 석방일까요? 뭔가 좀 찜찜한 구성이 있는 석방일까요? 저희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0시 8분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에 석방입니다. 구치소 앞엔 극우단체 회원 100여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석방 환영이라고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우 전 수석의 석방을 반겼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와중에도 우 전 수석은 꽃다발을 받자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추가 구속영장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우 전 수석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영장 연장 요청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검찰 요청을 기각하고 우 전 수석을 풀어줬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구속과 두 번의 영장 연장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는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그 1심 때 구속됐을 때는 이제 뭐 형이 중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과연 그때 1심이랑 지금 2심 때가 도대체 그게 뭐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좀 저도 의문을.
구속기한이 세 차례씩 연장된 국정농단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실제 김기춘 전 실장은 세 차례 연장 끝에 수감 562일 만에, 차은택 전 단장은 745일 만에, 김종 전 차관도 2년 넘게 수감돼 있다 풀려났지만 우 전 수석만 세 번째 구속기한 연장 없이 38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좀 더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어떤 사람은 연장하지 않는 경우 국민들은 좀 의아하게 바라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일반 국민, 보통 사람이었어도 풀어졌겠냐는 비판과 지적이 법원으로선 가장 곤혹스럽고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도주 우려는 그냥 인정이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징역 실형 4년이 선고된 사람을 영장을 연장 안 시켜준 거는 구속기간 연장 안 시켜준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원 안팎에선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 만료 석방을 두고 다시 한번 법꾸라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도합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깜짝 화제가 됐던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칭하고 또한 광주는 취해법권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망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망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경찰에 소환된 가운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송 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자신을 진료하던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모 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가운데 박 씨는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층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이순자, 이 부분은 가끔가다 정말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지칭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 광주는 치외법권이라는 등 개콘식으로 하면 일종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일 한 극우 인터넷 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루고 그 덕분에 지금 대통령들이 5년만 되면 착착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잖아요.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발언, 그리고 이순자 씨에게 그런 민주주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운 광주는 아무런 법도 없는 치해법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광주는 치해법권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여과 없는 인터뷰는 50분가량 진행됐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반응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찮을 당사자가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로 정리됩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실성한 발언이지만 이순자 씨의 이 공공연한 발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와는 거리가 많이 멀고 주관적 의견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 적용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 적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의 대상, 즉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순자 씨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아버지는 우리 남편이다. 이 부분도 사실은 사실 역시도 없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광주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주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기가 어렵다. 다만 5.18 관련 단체나 피해자 유족 등이 망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발언과 정신적 충격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심각한 그 망상에 가까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순자 씨 발언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아버지 전두환 씨의 5.18 고 조비호 신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 치해법권 지역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 폭행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송 대표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김정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불려나온 송명빈 대표는 딱딱한 표정으로 일단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 왜 그렇게까지 때리신 건가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혐의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폭행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고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시나요? 맞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앞서 송 대표는 회사 직원 양모 씨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송 대표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새 파이프 등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양 씨의 고소장 내용입니다. 송 대표는 전부인과 장모에 대한 엽기적인 폭행 등 여러 차례의 폭행 전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형법 260조 3항은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주면 원칙적으로 송 대표를 기소도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둔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할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하는데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송명빈 씨의 경우에 결국 폭행의 상습성이나 또는 특수성이 문제가 될 텐데요. 만약에 특수폭행 내지는 상습폭행이 인정이 되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그런 형량보다 폭제법에 의해서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동영상엔 도구를 사용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은 없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관련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양진호라 불리는 송명빈 대표는 양 씨를 무고와 횡령, 배임 등으로 맞고서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를 가린 데 실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을 진료하던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모 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박 씨는 평소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씨가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구금돼 있는 구치소에서 나온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범행 저지른 이유 뭐예요? 범행 당시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박 씨는 임 교수가 상담실을 나가 도망치자 약 40여 미터를 쫓아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CCTV상에 담겼다는 것이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의 설명입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박 씨가 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긴 힘들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를 만나려 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를 고의, 즉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벌하지 않는데 이 임세원 교수의 살해범은 이 정도에 이르렀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심신미약을 사유로 한 형 감경 대상엔 해당할 수도 있지만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사유여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흘 만에 4만 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이 동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근무 시간에 직원이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요? 해고까지는 과한 걸까요? 행정법원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단 이유와 해고 정당성의 기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재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산업이 무엇이고 법무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주최하는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경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근무 시간에 직원이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해고까지는 좀 과한 걸까요?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행정고법원 뭐 관련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사건은 이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이제 헬스 트레이너인 A씨가 지난 2017년 7월 직원 회의에서 네. 이제 근무 시간에 정기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이제 업무와는 무관한 자격증 네. 공부를 했다는 것을 두고 이제 사장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의가 있고 나서 닷새 뒤에 네. A씨는 이제 회사로부터 잘리게 되는데요. 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네. 이제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얻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판결에 또 불응한 이제 헬스클럽 사장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네. 뭐 행정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행정법원의 판결은 원고 패소, 즉 이제 부당 해고가 맞다는 것으로 판명이 네. 났습니다. 아니, 직원이 근무 시간에 자기 자격증 공부를 해서 사장이 잘랐는데 그게 부당 해고라는 건가요? 네, 이제 행정법원의 판단은 이제 해고의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전에 네. 여기에 이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통보서는 A씨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입장만이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제 근로자인 A씨 입장에서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노동자에게 해고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해고 통지서에 무슨 사유로 왜 해고가 되는지 적시하게 해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담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근무 시간에 그럼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으니까 당신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고 사유 통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해당 일탈 행위가 이제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네. 그리고 그 정도와 빈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근로도 하나의 계약이고 그 계약을 위반했다면 그 계약 위반의 사유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것이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당연히.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와 이제 사회적 상규에 비춰봤을 때 네. 이제 정직이나 감봉 정도면 충분한 경우인데 네. 이제 덜컥 해고를 통보한 경우 이제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님이든 직원들이든 사람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재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중재라고 하면 보통 중간에서 뭔가 조정이나 화해 같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중재산업은 뭔가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분쟁에 끼어들어서 쌍방을 화해시키거나 조정하는 도출을 네.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원 재판 대신에 이 제3자인 중재인의 중재로 이 법적 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네. 법률 서비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중재가 성립이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네. 건설이나 상사 분야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네. 또 이 법률 서비스인 만큼 비용과 수입이 발생을 해서 산업이 되는 거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중재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현행 중재제도는 1966년에 제정된 이 중재법에 의해서 네. 상거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 법률관계에 한해서 사단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400건 네. 정도 되고요. 네. 액수로는 이게 9,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반면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4조 5천억 원, 또 홍콩은 5조 6천억 원 규모로 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중재 규모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좀 영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5개년 계획입니다. 네, 뭐 법무부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번 기본 계획은 2019년 1월 1일을 기해서 또 향후 네. 만 5년간 2023년까지 계획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네. 중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또 중재 제도 선진화를 통한 중재 산업 기반 강화, 또 중재 심리 시설 개선, 또 중재 기관의 사건 해결 역량 강화 및 신규 중재 분야 발굴, 마지막으로 국제 중재 사건 유치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중재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재 교육원이라든지 네. 또 중재인 등급제를 시행을 해서 동기부여나 또 경쟁을 유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공공 부분 중재 이용을 늘리기 위한 표준 계약서 보급과 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이 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네,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송이나 재판보다는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일단 중재는 단심제다 보니까 삼심제로 운영이 되는 이 소송보다 좀 훨씬 신속하고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듭니다. 네. 또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또 좀 현실성 있는 중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네. 좀 현실적인 결과를 네.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때문에 특히 국제 무역 분쟁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 국가가 아닌 제3자 국가에서 조정을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생각은 이 돈을 좀 끌어오겠다라는 건데요. 네. 법무부 관계자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특히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국제 중재 사건을 많이 이제 해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의 국제 중재 사건을 국내로 유치할 경우에는 국부유출 방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최근 5년간 이 법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국내는 연평균 6천억 원 이상을 네. 지금 상회한다는 게 이 관계자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재 비용을 좀 끌어오겠고 또 이 네. 해외 중재 비용도 유치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법률 서비스 시장 적자 개선에 좀 일조를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이제 의지입니다. 네, 뭐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노 선생의 호를 딴 대법원이 직접 주최하는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경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체포치상, 용의자 체포라는 공모집행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이 양보 없는 설전을 벌입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 원리를 준수하였으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또한 보장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과 이건희, 이재용 부자, 정몽구 회장 등 당대 거물과 실력자들이 섰던 우리 법원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417호 형사대법정을 예비 법조인을 하지만 아직 학생에 불과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선뜻 비워줄 만큼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법원이 애정을 갖고 있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예, 예. 어때 즐겁습니까? 예. 예.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고.
올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0개 넘는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벌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아쉬움이 없을 수 없지만 참가 자체로 좋은 추억과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래도 준비했던 거 여기서 발표하게 돼서 좀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 준비하면서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뭔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각 경연별 사건 개요를 살필 수 있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 검사가 될지 변호인이 될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도 경연 직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은 기본, 빠른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 등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재판 경험을 제가 한 명의 변호사가 직접 되어서 그 재판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뭐라고 할까 기뻤다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실제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해본 경험과 기억 자체가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사님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인생을 좀 살아가야 할까 많은 귀감을 가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 그 뜨거운 경연 현장 전 과정과 영예 우승자 시상은 오는 28일 저녁 8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대법원과 법률방송이 함께 마련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정과 실력이 담긴 뜨거운 경연,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생생한 열기는 법률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은 가짜뉴스 대응 전문가로도 불리는 선우리 변호사를 인터뷰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입니다. 제주 20대 여성 변사 사건 주범이 예멘인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가짜뉴스 근절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선우리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인터뷰 김정래 기자입니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취재진을 맞은 선우리 변호사는 2016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탈진실 얘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탈진실이 뻑스라는 말은 이제는 객관보다는 주관, 그 다음에 진실보다는 감정이 자원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계속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 성향이 초연결 사회, 누구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과 만나 가짜뉴스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기저 이면엔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 돈이 있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이런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 공급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까? 첫 번째는 정치에 선동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해보니까 돈이 되더라, 광고를 통해서. 그게 알려지면서 많은 가짜뉴스가.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의 주입, 사회적 혼란과 신뢰 저하,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뿌리에서 갉아먹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게 서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증오, 혐오가 판을 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분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신뢰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특정 정당에 관여해야 할지 많은 고심 끝에 서 변호사가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될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장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 명백한 가짜 뉴스 100여 건을 삭제해 달라고 지난 10월 구글 코리아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저도 그때 구글 방문할 때 같이 갔었는데요. 예, 뭐 구글 코리아 사장이 유튜브는 진실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것이 자기한테 나은 유인.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결국 그 뒤에는 광고, 예의 그 돈이 있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광고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혐오와 증오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잘 팔리다 보니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 속 안에서 가짜 뉴스가 기생을 하고 이 지점에서 구글은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의 공범이 된다는 게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광고가 들어오면 수익을 어떻게 나누냐?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한 사람과 구글이 같이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고 보니까 서 변호사가 급한 대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의 진앙인 온라인 광고 규제 근거를 만들어 돈줄을 묶는 겁니다. 그 미디어 랩법은 지금 현재 방송 광고만 할 수 방송 광고만 규제할 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광고 예를 들면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들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아마 확대시킨다 그러면 서 변호사는 더 나아가 훨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으로 가칭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인터넷 방송사가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니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여과 없이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하자 미국 정부가 그 개정을 폐쇄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규제 사이 누가 무엇을 잣대로 그것을 규제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게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과제로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부이자 다짐의 말로 서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번 주 로투데이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